07.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에서, 카드가 이제 N장인데, 이게 0이 포함되지 않는 정수, 그러니까 가로 1,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0이 포함 안 되는 정수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 0이 포함 안 돼. 0이 포함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랑, 그러니까 카드를 뽑아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만들 거 아니냐.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N가지지, N가지. N가지.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N가지라고. 그럼 1의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거는 N-1개. 그러니까 10의 자리의 온수를 제외한 나머지 N-1개 중에서 한 개를 뽑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간 거 빼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 이게 되는 거지. N 곱하기 N-1개의 정수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가를 보면 0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숫자 중에 0이 있다고. 그 그러니까 0이 있는 숫자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0. 그래서 0을 제외한 n-1개 중에서 하나 뽑는다고. 그래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n-1개야. n-1개.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0의 자리의 온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한 개를 뽑지. 10의 자리의 온수를 제외한 거. 거기에다가 또 0, 0이 들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n-1이 되는 거야. 그래서 n-1 곱하기 n-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의 자리의 온수는 빼고, 그 다음에 0은 또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n-1. 그래서 여기서는 n-1 곱하기 n-1. 그러니까 달러. 여기는 n 곱하기 n-1이고, 0이 없으니까 여기는 n-1 곱하기 n-1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문제 보자. 80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번.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 두 자리 정수잖아. 두 자리 정수. 그러면 10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의 수가 있겠지. 두 자리 정수니까, 1의 자리.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가지지, 5가지. 5가지. 5가지라고. 아, 5가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하나 빠지지. 하나 빠져. 그몇 가지? 4가지가 들어가지. 4가지. 그러니까 곱하니까 전부 20가지다. 20가지. 그래서 두 자리 정수 20가지야. 20가지다. 가로 2번.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세 장. 세 장. 그러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 3자리 정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몇 가지냐?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냐? 5가지. 10의 자리는 하나 빠졌지? 4가지. 1의 자리는 또 하나 빠졌지? 3가지. 야, 이거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저기 60까지는 맞지? 60까지. 답이 60까지다. 81번. 81번, 0, 1, 2, 3. 야, 0이 들어갔네. 이거 삐뽀, 삐뽀다. 0, 0 들어가면 0. 야, 0이 있다, 0. 야, 이거 0 조심해야 된다. 0이, 0을 보는 순간, 0. 야, 숫자 각각 적힌 다장의 카드에다 다음을 구하라. 가로 1번,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 그럼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0. 그럼 0 빼고 1, 2, 3, 4 중에 들어가냐? 4가지지, 4가지. 4가지. 그럼 1의 자리는? 그럼 이제 하나 들어갔어. 1의 자리는 0 들어가도 되잖아. 0 들어가.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4가지야. 전부 몇 개? 16개, 16개. 이렇게 하는 거다. 이해되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물어봐야 돼. 가로 2번.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3자리 정수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는 이게 중요하지. 1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0 빼고, 그럼 0 빼면 몇 개냐, 몇 개. 4개잖아. 1, 2, 3, 4. 4가지라고, 4가지. 4가지. 그럼 이제 하나 지웠어. 하나 들어갔어. 그럼 10의 자리 들어갔어. 이제 10의 자리 0 들어가도 되지. 그또 4가지야. 4가지.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 이제 1의 자리 들어갔어. 1의 자리 들어갔으면 3가지지. 3가지. 그러니까 4, 4, 3 곱하면 돼. 48개. 답 48개다. 82번.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건 좀 써야겠다. 1, 2, 3, 4, 5. 다장에 카드가 있는데, 가로 1번. 3장을 뽑아 만들어서 짝수의 개수. 야, 이거 문제가 좀 어렵다. 3장을 뽑는데, 3장. 3장. 지금 가로 1번이야. 가로 1번. 아, 몇 번이냐, 이거. 82번. 82번에 가로 1번. 그럼 이제 3장을 뽑았는데 짝수가 됐네, 짝수. 3장을 뽑아서 짝수가 됐네. 그럼 짝수라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 저기 1의 자리가 중요하지.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잖아.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나 4지. 2나 4.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해야겠는데? 따로따로? 그러면은 그 2나 4니까, 그럼 2가 들어갔다고 치고, 2. 아니면 또 이게 2나 4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도 돼. 4가. 아무튼 이렇게 되면 짝수지. 짝수야. 짝수다. 그러면 이제 2가 들어갔다고 치자, 2가. 2가 들어가. 짝수니까 이제 박아 놔야 돼, 2. 그럼 2를 빼야 돼, 2. 2를 빼면은,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4가지지, 4가지. 4가지고. 그럼 이제 100의 자리 하나 들어갔어.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지. 하나, 둘, 셋, 3가지. 곱하면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2일 때는, 1의 자리가 2가 돼서 짝수일 때는 12가지가 나와, 12가지. 12가지. 그 마찬가지, 1의 자리가 4다. 똑같이 12가지 나오겠지. 똑같이. 그럼 2개 더 하면 24가지야. 그래서 3장을 뽑아 만들어서 짝수에 24가지가 돼. 24가지. 그다음에 가로 2번.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5의 배수의 개수. 자,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세 장을 뽑는데, 세 장. 세 장. 세 장을 뽑았더니 뭐가 돼야 된다?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려면은, 딴거볼 필요 없이, 1의 자리만 보면, 1의 자리가 뭐가 들어갑니다. 1의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되지. 그럼 5의 배수잖아. 1의 자리가 5만 딱 박아놓으면,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든지 5의 배수. 그럼 이제 5는 이제 제껴놓고. 제껴놓고, 이제 5는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 4가지지, 4가지. 4가지. 그럼 1의,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는 4가지고, 10의 자리는 하나 빠졌지. 100의 자리 하나 빠졌으니까 3가지, 3가지. 곱하면은 12가지. 그래서 5의 배수는 12가지가 돼. 12가지다. 83번.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231보다 큰 수가 되는 경우의 수고야. 야, 이거 어렵다. 231보다 크다. 그럼 231보다 크려면 일단 좀, 야, 분리시키자. 분리시켜. 어떻게 분리시키냐? 3자리 수잖아. 일단 100의 자리가 2인 거. 100의 자리가. 100의 자리가 인수 중에서도 231보다 큰게 있겠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3인 거. 100의 자리가 3.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4인 거.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아,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자고. 그러면 231보다 큰 수니까 아무튼 100의 자리에 3이 들어가 버리면은 231보다 무조건 크지. 요거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 구별해야 되는데, 100의 자리가, 그래서 100의 자리가 3인 거랑 4는 쉽지. 100의 자리가 3이다. 3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는 몇 개냐. 그러면 100의 자리 3 지우고.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지, 3가지. 3가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다 하나 지우고. 1의 자리에 들어갈 2가지지, 2가지. 그래서 100의 자리가 3인 숫자는 6가지가 나와, 6가지. 그러면은, 100의 자리가 4인 것도 똑같겠지. 3 곱하기 2지. 3 곱하기.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6가지라고. 아, 그래서 231보다 큰수 일단 6개 구했다. 100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해야 돼. 200. 231보다 커야 돼. 231. 그러면은, 231. 그러면은 230. 230. 그 다음에 1.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 4밖에 없네? 일단 2가 들어가고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면은 4밖에 없지. 그치? 234.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3이 들어가면은 10의 자리가 3이 들어가면은 4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 그한 가지나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자리가 그럼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에다가 4 집어넣자. 이거는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2인 거에서 좀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100의 자리가 2고 10의 자리가 4인 걸 보는 거지. 10의 자리가 4. 4인 걸 보는 거야. 4. 이제 3인 걸 했으니까. 10의 자리 4인 거. 10의 자리가 4다. 그러면 1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1도 되고 3도 아두 가지가 되네. 여기는 두 가지 들어가네. 두 가지지. 두 가지. 1도 되고 3도 되잖아. 두 가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겠다. 한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15가지다. 15가지. 그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231보다 크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가 2, 10의 자리가 3인 경우, 이렇게. 10의 자리가 3인 경우, 10의 자리가 4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 84번.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야, 지금 84번인데. 1, 지금 숫자가 4개야. 1, 2, 3, 4 중에서 2장을 뽑는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래. 3의 배수. 3의 2장. 그러면은 자신 없잖아? 자신 없으면은 하나하나 다 해봐. 하나하나. 그 뭐냐? 1을 기준으로. 그럼 10의 자리가 1이다. 1.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가 1이면은 1의 자리가 2, 3, 4. 그러면은 3의 배수 뭐가 있냐? 3의 배수. 아, 1, 2가 나왔네. 1, 2. 1, 2 하나 있네. 1, 2. 찾았다. 1, 2 있다. 1, 2. 1, 2.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에다 2를 넣어. 2를 넣으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1, 3, 4. 그럼 3의 배수 나왔네. 21하고 24. 그치?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3이다. 3이다. 그럼 1 자리가 1, 2, 4. 그럼 3의 배수는 없네. 없다. 1의 자리가 4다. 4, 10의 자리가 4다. 그럼 1의 자리는 1, 2, 3. 그러면은 3의 배수는 이거지. 42. 따라서 12, 21, 24, 42.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 보자. 4의 배수. 자, 두 장을 뽑는데 4의 배수가 나와. 4의 배수. 4의 배수를 찾자. 4의 배수.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자.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그럼 뭐가 있냐? 4의 배수는 일단 1, 2 되네. 1, 2. 그러니까 1, 2 되고 그다음에 1, 3, 13, 14안 되고. 21, 24. 24 되네. 24 되고 그다음에 30, 30이 되네. 30이 되고 34안 되고 41, 42, 44안 되고. 안 되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3의 배수는 몇 가지냐면은 초록색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고 네 가지지. 그러니까 3의 배수는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오고 4의 배수는 이제 저기 보라색이잖아. 그 하나, 둘, 세 가지네. 세 가지다. 세 가지. 근데 또는이잖아. 또는. 그러면 전부 몇 가지냐면은 전부 몇 가지. 요거 하나. 아니, 요거 1, 2. 전부 몇 가지냐? 그러면 이제 또는이니까 1, 2 하나. 1, 2 하나. 그다음에 2, 1, 2, 4. 3, 2, 4, 2. 그 전부 몇 가지냐, 이거? 전부.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야, 2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3의 배수가 4가지. 조심해야 돼. 뭐냐면 3의 배수가 4가지. 4의 배수가 3가지 나왔지. 그 4 더하기 3이 아니야. 왜냐면은 중복되는 게 있지. 12의 배수를 빼야 돼. 12의 배수. 그래서 요거 12하고 24를 빼는 거야. 12하고 24. 그래서 4에다 3을 더해서 빼기 2를 하네. 2를 해야 돼. 그래서 5가지다. 2번이다, 2번. 85번 보자.
0, 1, 2, 3의 숫자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다. 아, 짝수의 개수.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 이제 0이 들어왔다, 0. 아, 0이다. 0이 들어왔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이제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100의 자리. 근데 지금 이게 짝수의 개수거든, 짝수. 짝수니까, 짝수. 짝수니까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야 돼. 1의 자리에 짝수. 그래서 1의, 그 중요한 게 지금 1의 자리야.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1의 자리에 짝수. 그래야 짝수지. 그래야.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1의 자리가 0인 경우, 1의 자리가 2인 경우. 이렇게. 그럼 먼저 1의 자리가 0이다. 그럼 1의 자리가 0이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100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하고 3. 지금 0, 1, 2, 3이거든? 숫자가 0, 1, 2, 3 있는데, 지금 1의 자리에 0이 들어갔잖아, 0이. 0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그러면 12 자리에 1이 들어갔으면 100의 자리는 건 2하고 3이 들어갈 수 있지. 12 자리에 2가 들어갔다. 그러면 1의 자리는, 아니, 100의 자리는 1하고 3.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갔다. 그럼 100의 자리는 1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럼 저건 몇 가지야, 이거? 저건 몇 가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그러니까, 1의 자리가 0인 짝수일 때는 여섯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1의 자리가 2가 들어갔다. 1의 자리가 2가 들어가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3이야. 그럼 만약에 10의 자리가 0이다. 그럼 100의 자리는 1하고 3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럼 12 자리가 1이다. 100의 자리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 3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2 자리가 3이다. 100의 자리 0도 못 들어와. 1만 되는 거지. 그 점은 몇 가지야? 몇 가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네, 네 가지. 그러니까 1의 자리가 2인 짝수는 네 가지가 나와. 네, 그럼 여기 네 가지, 여섯 가지 합하면 10가지는 10가지. 아, 참, 밑에 안 썼구나. 10개, 10개. 10개가 나, 10개. 아, 좀 어려운 문제였어. 86번. 0,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 34보다 큰 수의 개수. 34보다 크다? 34보다 크다. 그러면 10의 자리가 3이다. 만일에 10 자리가 3이다. 그러면은 34보다 큰 거.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 5 하나네? 아, 5 하나네. 그러면 10의 자리가 3이다. 그러면은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3이면 한 가지. 한 가지고. 10의 자리가 4다. 10의 자리가. 4다.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0, 1, 2, 3, 5까지 다 되네? 5가지. 5가지지? 0, 1, 2, 3, 4, 5. 5가지 다 되잖아.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만일에 저기, 5다. 5. 10의 자리가 5다. 그러면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0, 1, 2, 3, 4. 이것도 5가지지, 5가지. 따라서, 전부 몇 가지냐? 한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합하면 11가지. 그 11개다, 11개. 11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 10의 자리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87번.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고자 한다. 이세 자리 정수들 중 3의 배수의 개수. 그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은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그러니까 앞에 세 장을 뽑잔 말이야. 앞에 세 장. 세 장을 뽑아. 세 장. 세 장을 다 뽑았을 때그 123.
그게 3의 배수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은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하는 거야. 그 얼마? 6이지, 6. 6. 야, 6은 3의 배수잖아. 그럼 123의 배수야, 이거. 이게 3의 배수가 돼. 이렇게 찾으란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123, 또뭐124, 125, 이런 식으로 다 찾아. 야, 이거 굉장히 많지, 이러면은. 굉장히 많어. 그내 생각에 학교 시험에 그낼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찾는 거야, 세 개. 숫자 세 개를 뽑아가지고, 각 자리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찾으란 얘기야. 그럼 뭐가 나오냐? 123 되고, 126 돼. 135. 156. 다 되지, 요런 거. 그 다음에 234. 246. 345. 456. 요게 다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거 126 같은 경우는 이거 다각 자리의 숫자를 더하면은 9잖아, 9. 3에 비해서 그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럼 135가 되잖아, 이것도. 135가 되잖아? 그러면은 135, 그러니까 135, 요세 개의 숫자로 만들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135도 되고, 뭐 315도 되는 거고, 531도 되는 거고, 513도 되는 거. 이해되지? 그얘세개 숫자 가지고는 어떻게 만들더라도 다 돼. 다 된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내 생각에 중학교 시험에 이렇게까지 날것 같지는 않아. 이거 찾는 거 어떻게 찾냐, 이거.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데. 일단 찾았다고 쳐. 학생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찾았어. 찾으면은 그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저기 세 자리 숫자는 몇 개야? 세 자리, 그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숫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6가지, 6가지 난다. 그러면은 전부 몇 개야,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잖아, 8개. 그럼 8개 숫자가 6가지 난다. 8, 6에 48. 답이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6가지씩 8개가 나오지 않냐. 8개.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날것 같지는 않다. 너무, 너무 많다, 이게. 이거 6개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찾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자. 심화해 하자.